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차장님. 어디십니까? 지금 출근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오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 회사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지금 출발하면 되죠? 예, 늦으셨어요. 빨리 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네. 토요일이라 역시 이제 늦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이 16일 토요일. 16일 토요일. 김과장님 지금 어디 가고 계세요? 지금 파워렉스 파워가 지러 가는 중인데, 아, 엄청나게 많이 한 10박스 정도 되니까 주말에 나와서 지금 주말에 나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겸과장님을 위해 가고 있습니다. 경비 아저씨 안 계시네. 큰일 났다. 불이 안 켜져 있어. 순찰 중이신가? 아니 뭐 그거 안 되는데 저기 뭐 다른 데서 컨트롤 되는 저 사용하기 전에 내가 살게 안 짜장이 그럼 난 편집 지금은 이런 시대 아닌가요? 아 무슨 일이 있다고 말하는데? 안 되는 거 저다 둘다 아니 그게 둘다 있죠? 네저 STX 브이터 745인데요 예, 저 혹시 복도에 불좀 켜주실 수 있나요? 예, 7층 복도에. 예, 704호 쪽 그쪽, 엘리베이터 쪽부터 들어오는 라인 다 불이 꺼져 있었는데 불좀 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도착하자. 슝슝슝. 어서오세요, 파워렉스. 파워렉스 보러 가자. 담당자분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예, 직접 오셨을 텐데, 프레즈 공부해서. 안 보이시는데? 어디 가셨을까나? 아, 저기. 가자. 자, 차장님을 만나러 가는 겸과장님. 너무 반가운 듯한 손짓. 아유, 저기 계시는구나. 만나러 갑니다. 아유, 저. 되게 반가운 듯한 인사. 아, 여기, 박스. 아유. 아유. 안 돼, 왜? 아, 지게 또 있어, 또 있어. 와, 네 개 실었는데 또 있어. 몇 개를 실래? 우와. 구르마를 이동한다더니. 여섯 개? 여섯 박스? 대박 많아, 대박 많아. 여섯 박스 나왔어요, 여섯 박스. 일곱 박스. 아, 멈추질 않네, 나오는 게. 또 있어? 여덟 개 넘었는데. 오, 10개, 10개. 채웠다, 10개. 아, 근데 삼각대 가져올게. 이게, 예. 아, 여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블랙큐2잖아요. 네. 블랙큐2 지금 10박스를, 제가 그, 끌고 사무실 갔다가 볼 건데, 아, 네. 바퀴가 부탁드릴게요. 들어가. 엄청 힘들어 보이시는데?
쭉. 자, 갑니다. 갑니다. 이 정도만 해도 무게가 상당해요. 아, 안녕하세요. 문현이라고 합니다. 네, 제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촬영 중이어서. 네. 그 편집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이게 몇 박스면 금액이 한 얼마나 되죠? 몇 박스면 개당 뭐 4만 원씩 잡아도 40만 원. 아니죠. 40만 원이요? 잠깐만. 지금 열 박스 제가 40만 원에 지금 사는 걸로 박스로 계산했습니다. 이게 60 열 박스면 60개니까 예. 64 24 240만 원이네요. 아, 240만 원이요? 잠깐요. 저 40만 원이면 이거 그냥 사서 대팔려 그랬는데 갑자기 급 취소. 자, 이제 저희가 지금 불이 안 켜지. 켜졌다. 불이 켜졌어요. 불 켜졌다. 아, 문을 열어야죠. 지금 여기가 사무실 입구입니다. 제가 안 열고 다른 직원분이 대신 열어주세요. 아, 참 프레즈 본진으로 들어가는 파우더. 네, 잠깐 어두운 입구를 좀 지나서 간다. 네. 저희가 요 방에서 이제 파워 테스트를 할 건데 일단은 이거를 다 하고 싶은데 하나당 한 10분만 해도 하루 종일 해도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한 박스에서 한 개씩만 꺼내서 총 10개를 제가 한번 로드를 걸어 볼 건데 일단은 뽑아야 되니까 일단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아, 제가 받겠습니다. 예. 저희 바닥으로 좀 뽑아주세요. 아이고 일단 이거 화면 흔들어서 못 쓰겠다. 다 이거 와, 저 열 박스 지금 다시 지금 아우 아 무거워. 제가 칼을 들고 가야죠. 칼이 칼 저기 뒤에 있잖아. 응. 칼로 이제 하나씩 까서 개봉. 예. 일단 10개를 먼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10개를 골라야 되는데 나와라 열 박스 중에 한 개씩. 일단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안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딱 그 뭐야 까봤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알고 보면 하나씩만 들어있는 거. 그렇죠. 내가 괜히 열 박스 엄청 무겁게 들고 온 척하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빈 박스만 할 수도 있어요. 닦아보시게요? 아무 전 다 농담인데. 자, 지금 두 박스 이렇게 하고 자, 일단 위쪽에 있는 박스부터 먼저 까보세요. 아니 위쪽에 있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 거 또 보면 됩니다. 뭔지도 몰라요 이게 진짜. 하나, 셋, 넷. 거의 엄청 뜨는 거. 아 힘들어. 아 나 토요일에 누가 다루는 거 아니냐. 뭔가 잘못됐어 이제. 이게 다 다른 건가요? 아니 다 똑같은. 똑같은 모델인가요? 블랙 Q2 500W. 다시 오늘 새로 나온. 모델명 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블랙 Q2 500W. 블랙.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에요. 프레즈에서도 얼마 전에 리뷰가 나왔죠. 얼마 전에. 자, 그래서 일단 위에 이렇게 다섯 박스 먼저 했고 이제 다 들어있는 건데 랜덤하게 뽑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무작위로 해요. 저기 민균 씨 잠깐만 좀 도와주실래요? 예. 지금 애션트에 원래 오늘 있을 사람도 아니었는데 박스에서
맨 윗박스에서 한 박스 다 한 개씩만 골라서 바닥에 꺼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꺼내놓고 과연 뽑기가 성공할 것인가?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터트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분량이 날만한 물건을 딱 꺼내주면 역시 굉장히 그 엄청난 신의 손이에요. 이게 분량을 낮다고 항상 강조를 하니까. 네. 정말 이게 근데 커질지도 몰라요. 아, 지금 이게 무게가 무거워요. 이게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빈 박스가 아닙니다. 잠깐만요. 이거 한번 까볼게요. 지금 네. 까보면 파워 있죠? 네, 파워 있어요. 하나 있고. 새 거예요, 새 거. 비닐 밀봉한 거 뜯지도 않은 새 거예요. 자, 보시면 이것도 다 밀봉된. 지금 이거 그냥 팔아도 문제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팔아도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 뭐 저한테 팔려고 갖고 오신 건 아닐 테니까. 자, 요거 세 번째 박스도 비닐 있고. 다섯 개 다 확인하시는 거고. 네, 다 다섯 개 다 볼 거예요. 저 다음에 뽑은 다섯 개도 다 봐야 돼요. 이게 딱 보면 이제 이러다가 만약에 밀봉 안 된 게 하나 나왔다. 그럼 이제 그거죠. 아, 판매용도 가끔가다 실수로 밀봉을 안 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혹시 모르잖아. 사람 일이라는 거. 제가 이제 한번 일부러 까보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자, 일단 다섯 개는 다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잠깐 옆으로. 잠시 옆으로. 아니고. 들어서. 누가 나가고 계시는구나. 테스트 할 테니까 여기로 좀 옮겨볼게요. 이거를 빼놓을까요? 일단은 요 그 선별이 끝나는 애들은 밖으로 좀 빼겠습니다. 네, 공간이 좁아서. 다시 갖고 하는. 아이고. 자, 다섯 박스까지 나왔어. 아, 힘들어. 자, 그 사이에 바로 방금 전에 전혀 상황 모르고 뽑아줬던 시민 개선 또 좀 뜯고 있죠. 일단 찍는 거. 아, 이렇게 급해 봐. 이번에 이거 다섯 개는 저희가 여기 허벌에서 담당자분이 가위바위보를 해갖고 이긴 사람이 한 개씩 뽑기로 하죠.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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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이겼어요. 자, 이거를 먼저 하나 꺼낼게요. 됐고 또 뭐 어떻게 할까요? 아, 자, 가위바위보 보여야지. 가위바위보. 잠깐, 민규 씨도 할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또 이겼어요. 아, 가위바위보의 신이야. 겠지. 가위바위보. 이거 왜 계속 나만 이겨? 아, 뭔가 잘못됐어요.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가위바위보 뭐 짤 것도 없어요. 가위바위보. 보보보보보보보보. 아, 또 이겼어. 아, 신의 손이다. 신의 손. 신의 손이야, 신의 손. 불량률 없겠다 진짜. 아, 신의 손이라. 자, 지금 봐봐. 보면은. 얘는 이쪽 거, 이쪽 거, 이쪽 거, 이쪽 거. 제 하나 남았죠? 자, 마지막입니다. 제 여기서도 안 지면은 무패. 예, 파워렉스를 한 번도 안 지고 가위겠습니다. 예, 가위바위보. 아, 좋습니다. 이겼네요. 드디어. 처음 됐어. 아, 드디어. 퍼펙트 실패. 뭐 어떤 걸 할까요? 난 빨리 보세요. 뭐 어차피 다 똑같은 파워렉스 파워잖아요. 됐습니다. 자, 예, 다섯 개 다 골라서 또 다시 열 개예요. 오픈. 자, 또 까볼게요. 비닐 포장 안 나오는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없어요. 아쉽죠 지금. 안타까워. 비닐 포장이 하나 정도는 없어야 제가 또 강하게 클레임을 걸 수 있는데 포장이 다 돼 있네요. 네, 매뉴얼 빠진 것도 없고 뭔가 하나 빼먹는 일이 잘 없어. 아,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안 돼 있으면 안 돼서. 그래놓고 이러다가 한 게 안 돼 있으면 어떡하시려고 이거 생 이거 나중에 풀방으로 나갔는데. 그런가? 예. 나는 그 말 어떻게 책임지시려고요? 자는데 뭐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99.9%는 완벽한데 0.1%는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 네, 그렇습니다만 파워가 한두 개도 아니고 하루에 몇 개가 생산되는데 몇 개 생산되죠? 한 2000에서 2500개. 그거요. 2000개가 넘게 생산되면 그 중에 한 개 정도 하면은 1%가 안 돼요. 깜빡하고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간 지금 10개 뽑은 거는 다 있네요. 이걸 또 제가 이걸로 끝이 아니고 이제 이 제품들을 하나하나 또 뜯어서 제가 저희 로드기를 가지고 예, 로드를 바짝 걸어서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이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터지나 안 터지나 아니 10개나 가지고 해서 한 개 정도는 터져줘야 이게 또 흥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능이라고 하면 어떨까? 오늘 대작을 찍겠구나. 일단은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서 그 시험들이 끝난 나머지들은 밖으로 좀 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말인데 지금 저희 직원들까지 해서 총 4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파워랩스에서 뭐 딱히 지원해 주시는 건 없습니다. 4명이 주말 근무를 하지만 파워랩스에서 딱히 지원해 주시는 건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자, 뭐 이제 잘 보이죠 여기? 제가 한번 그냥 들어가서 타이트하게 잡을까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이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이제 저희 로드기를 가지고 예. 파워스프라이 한 대씩 로드를 이제 100%를 걸 거예요. 100% 로드를 걸어서 한 10분 정도 테스트를 할 건데 이게 다행히 안 터지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가 생긴다 그럼 저희는 그냥 내보낼 예정입니다. 일단 그냥 내보낼 건데 예, 그러니까 아무튼 잘 보시면 이 그냥 파워스플라이를 어떻게 테스트를 하느냐 하나씩 까요 이렇게 까서 잠깐만 아까 또 칼을 뽑아서 칼을 숨겨놨네. 자, 이제 칼을 가지고 그럼 뭐 케이블은 뭐 어떤 것도 똑같으니까 케이블을 두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껍데기는 두 찢어서. 어렵게 포장한 건데 또 그 파워랩스 공장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또 다시 이렇게 밀봉됐던 거를 싹 꺼내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뻑뻑해요 뻑뻑해. 그래서 케이블 보이시죠? 이 망으로 된 케이블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초일 겁니다. 이런 케이블로 그 출시된 파워는 예, 가닥가닥이 따로 노는 이 케이블이고 얘만 이렇게 그냥 케이블이 좀 달라요. 이거를 저희 로드기에 연결을 하고 연결만 해둘 겁니다. 아직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연결을 먼저 해야 돼서 아휴 아 힘들어. 잠시만요. 로드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 여기 보시면 저희 로드기가 아니 왜 필요할 때 꼭 안 들어가고 이렇게 사람 말을 안 듣는지 원 맞는데? 구멍이 들어가기를 거부하네요. 이게 맞습니까? 맞는데? PCI인데? 아, 꽂았어요, 꽂았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두 개 다 꽂으면 안 돼요. 하나만 꽂으면 되고요, 이거는. 그리고, 보시면, 저희 보조전원 4플러스 4핀. 이거는 또 이쪽에 또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아, 참. 이거를 제가 10개를 해야 돼요, 10개를. 굉장한 일이죠. 10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꽂고 마지막으로 우리
흔히 그 PATA라고 부르는 요 케이블. 어떤 케이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PAT라는 케이블 어떤 건지. 이렇게 요 내 구멍 네 개고 케이블, 네. 이 케이블을 이제 마지막으로 연결을 했고. 자, 그럼 일단 기본적인 준비가 이제 요 파워 서플라이랑 로드기랑 일단 연결하는 건 끝났습니다. 근데 또 해야 될 게 얘를 켜야겠죠. 얘를 켤게요. 자, 얘를 키면 이렇게 저희 로드기가 불이 바짝 들어오는데 보시면은 이제 뭐 별건 없어요. 그냥 적당히 세팅을 해서 이 파워레스 파워가 이제 500W고 가용 용량이나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이게 저희 테스트했던 예전에 파워 서플라이 테스트했던 자료에 보시면 이제 뭐 12V에는 이렇게 16.84를 이렇게 걸어줘야 되고 3.3V 이쪽이 보시면 또 이제 10.55V 이렇게 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 그 블랙큐 2 리뷰했던 거에 보면 표가 있어요. 아예 그럼 저희가 요거 이제 기준으로 해봤고 로드를 걸 건데 일단 세팅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세팅 먼저 해서 10.55 얘도 10.55로 맞춰줍니다. 여기 지금 5% 되어 있는데 얘를 다 ON으로 이렇게 다 해주면 일단 아까 3.3V랑 5V 쪽은 제일 세팅된 거고요. 이제 나머지 쪽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84 그리고 16.84 이렇게 해주시면 자 이제 오프가 다 꺼졌죠.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 파워를 측정하는 와트맨이랑 다 해서 연결하겠습니다. 뒤에 스위치가 끈 상태로 일단 전원을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 아직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아직 시작된 게 아닌데 자 이제 파워 서플라이 뒤에 스위치가 있잖아요. 이 스위치를 갖다가 제가 딱 켜게 되면 이 로드가 걸리면서 잠깐만요. 얘가 지금 로드가 안 걸리네요. 제가 잘못 꽂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꽂겠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하게 되는 아, 이거 생방인데 큰일 났어요. 저 벌써 첫 번째 미스가 아무래도 얘가 처음에 잘 안 꽂히던 얘가 문제였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케이블 모양이 잘 맞는지 다시 확인하고 편집해야겠다 이거. 아 뭐 편집 당해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 편히 하세요. 마음 편히 걷어내야지 이런 거. 자 이제 다시 한번 로드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제 되네요. 아까 여기 불이 안 들어왔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제 로드가 걸리기 시작했고요. 이게 와트맨을 보시면 잘은 안 보이실 텐데 자 가까이 좀 보여주세요. 들어서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한 보시면 596W 거의 한 600W 가깝죠? 이게 실제로 이 파워가 500W짜리인데 왜 이렇게 걸리느냐 이게 또 제품의 효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걸리는 게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 로드가 해서 이 파워 서플라이를 통해 갖고 출력이 한 지금 여기 600W 정도 찍히는 걸로 나와요.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 10분 정도 하면 이제 얘가 죽는지 안 죽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잠깐 핸드폰 좀 제 핸드폰으로 하면 또 짰다 그러니까 자 요거 하나랑 저 핸드폰 하나 더 주세요. 시간을 보겠습니다. 하나 더 드릴 네 핸드폰은 여러 대가 있어야 자 우리가 다들 또 속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겠죠? 자, 보시면 남는 게 핸드폰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자 보면 10시 14분 아니 저 화면이 꺼져 자, 자, 자.
10시 14분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도 10시 14분이에요. 저 세 개 다 14분이. 여기 한 저희가 한 24분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참 걸리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비품이 빡 하고 나요. 그러면 이제 뭔가 보호회로 같은 게 동작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소리가 나면서 이게 중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잘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제 켜놓고 잠시 후에 다시 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뭐 스탑워치라도 걸어놓을까요? 이걸로? 시간 가는 거? 예예. 예. 하나만 주시겠어요? 아니면 저기 책상 위에 갤럭시 S6도 있고요. 남는 거 많으니까요. 예. 뭐 사실 프레즈 하면 또 이제 스마트폰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스마트폰이. 아 근데 지금 메뉴를 못 찾고 계시네요. 네. 자 메뉴가 있어서 뭐 타이머로 한 10분 정도? 네. 네. 10분 정도 해서 다음 완료. 자 시작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손을 떠세요. 네. 술 마셔서 그런가? 자 여기 10분 하고 시작해서 타이머를 걸어 두겠습니다. 어디에 둘까요? 자, 잘 보이는데 아무데나 두시면 거기 맞춰가지고 카메라에 갖다 두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꺼지지. 네, 화면이 안 꺼지게. 화면이 이거 왜 꺼지나요? 살짝. 제가 바꿔서 다시 틀어서. 제 비밀번호 모릅니다. 제 남의 거를 가지고 지금 막 찍어보는 거예요, 그냥. 너무 찍어보셨는데? 네. 뭐 담당자 되는 입장에서 네. 그 파워렉스 블랙헤드 2가 네. 불량이 날 확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블랙헤드 2가 네. 생각보다 좀 잘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고 그 수량으로 봤을 때 거의 없었습니다. 그 많은 수량 중에 불량으로 들어온 건이 거의 없었고 간혹 그 고주파음으로 들어오는 건이 있긴 했습니다만 저희 쪽에서 테스트한 결과 그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던 부분이 한 건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간 불량이 없던 건 아닌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 대략적으로 이제 외부로 나간 수량이 대략 한 몇 개 정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예, 출시 이후에 저희가 한 천 개 미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 개 미만? 예. 근데 뭐 지금 분량은 뭐 많이 들어왔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한두 개? 한두 개 들어온 것도 자체도 그 고주파함이라고 들어온 것이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저희 쪽에서 테스트한 결과는 결과가 예, 현상이 안 나타났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소비자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고 저희가 그 자료도 가지고 있는 예.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저희가 고주파 테스트하는 건 아니긴 한데 사실 이렇게 지금 그냥 이렇게 들어봐도 소리가 없어요. 물론 이제 PC에 연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PC가 실질적으로 풀 세팅이 됐을 땐 꼭 파워가 아니고 다른 데서도 고주파가 날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그래픽 카드나 뭐 이런 데서 보통 고주파가 좀 더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환경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적어도 지금 로드기에 물린 상태에서는 진짜 고주파나 뭐 크게 거슬리는 소음이 없는데 오히려 여기 로드기 장비가 훨씬 시끄러워요. 여기는 굉장히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얘들은 엄청 팬도 많이 돌아가고 시끄러운데 얘는 뭐 거의 사실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요 한 대가 끝났고요. 나머지 이제 다른 파워 서플라이들 나머지 아홉 대도 마저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당 10분씩 잡으면은 한 100분 이상 소요되거든요. 뭐 제 토요일을 뭐 한 2시간 정도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파워렉스에서 뭐 저희한테 해주실 게 없는지. 아니 뭐 예. 저희 세 명한테 뭘 달라는 게 아니에요. 뭐 프레즈를 네. 위해서 뭔가 해주실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테스트를 했는데 어차피 이거 제품이 박스 개봉했고 이거 네. 어차피 솔직히 말해서 이거 못 팔잖아요. 이제 팔면 안 되잖아요. 테스트 했으니까 저희 쪽에 갖고 와서 제 손이 손때가 묻고 이래서 이제 그렇게는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걸 예를 들어서 테스트가 10개를 했는데 10개가 다 살아났다. 10개가 하나도 안 터졌다. 그러면
10개가 경품으로 나가고, 만약에 테스트를 하다가 터졌다, 터졌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제품 말고, 더 좀 파워렉스 하면 유명한 렉스3, 뭐 요걸로 해서, 뭐 한 20개 가시죠. 그러니까 이거 터졌으니까 유저들이 이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네. 만약에 터지면 이거 말고 렉스3로 바꿔서 한 20개 가시는 걸로.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가 좀 당황스러워. 아니 왜냐하면은 네. 아니 어차피 깠으니까. 아니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어차피 깠어요. 네. 깠는데 이거를 테스트해서 얘가 안 터지면 그냥 뭐 제 손이 좀 때가 좀 묻긴 했지만 그냥 이거를 좀 원하시는 분들한테 좀 드리던가 뭐 아니 이게 리뷰를 보신 분들한테 그냥 드려도 사실은 아니 뭐 이게 아까 얼마라고 하셨더라? 아까 240만원이라고 해서 10박스 다 제가 10박스 다 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작은 양인데 그냥 회원분들 저희 되게 많으니까 조금 좀 이렇게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혹시나 얘가 터진다 그러면은 유저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불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워렉스의 제일 베스트셀러인 렉스3로 바꿔서 터졌으니까 또 죄송한 마음에 20개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일단 뭐 갑작스러운 질문에 좀 당황스러움이 있고요. 아 그럼 아 왜요? 아니 뭐 아니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뭐 아직 뭐 푼이 전이긴 합니다만. 와 지금 막 제 사장님을 너무 의식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제 권한으로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질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질르는 게 중요해요. 아무튼 예 그러면은 터지면 20개, 안 터지면 10개예요. 예. 네. 그러니까 저희는 뭐 좋습니다. 아유 그럼요. 근데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수량 20개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이 터트려야 돼. 더 많이 터트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바짝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도 보고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그럼 저희 이제 4분 남았는데 이 제품은 4분 정도를 마저 기다려서 일단 보시죠. 첫 번째 네. 거는 패스했는지 좀 보고 그 다음 제품부터는 저희가 걸어놓고 자리를 좀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속 서갖고 이게 2시간 동안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낭비라 그래. 저희가 옆에 저기 복도에 나가서 잠깐 뭐 음료수도 마시고 좀 의자에도 좀 앉아 있다가 여기서 소리가 난다 그러면 제가 터졌구나 하면서 만세를 부르면서 와갖고 20개 확보했다고 막 달려올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밥 근처에 있을 겁니다. 근처에서 들을 거라서 대신 이제 이 방은 시끄러워요. 이 로드기가 자꾸 돌아가고 있고 여기서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 여기 계속 있으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저희가 요거만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제품을 로드를 다시 걸어놓고 그 다음부터 복도에 나가 있다 10분마다 한 번씩 방문을 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뭐, 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예. 어우 막 손에 땀이 이렇게 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냥 다한증이실 거예요. 뭐 저 때문에 딱히 그러신 건 아니고 원래 다한증이 있으셔서 막 긴장이 막 되고요. 예. 아니 원래 다한증이 예. 있으시면서 자꾸 저 때문인 것처럼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과 갑작스러운 돌발 사항이 예. 저를 좀 긴장케 하고요. 아니 예. 당연히 원래 얘기했던 것보다는 원래 얘기할 때는 자 파워서플라이를 갖다 주세요. 테스트를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더라도 아니 이왕 왔을 때 뭐라도 하나 더 얻어가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왜요? 아 이거 손때 묻은 거 이거 파실 거예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안 파실 않고요. 거잖아요. 안 파실 건데 그러면 버릴 수도 없고 아깝잖아요. 그럼 저희 주시면 되죠. 뭐 이렇게 또 당했네요. 아 뭘 당해요? 예. 아니 아 뭐 역대급이긴 하죠. 10대면 역대급이긴 한데 저는 터트려서 20대면 더 역대급일 것 같긴 해요. 저의 목표는 20대입니다. 뭐 하나 터지면은 하나 터질 때마다 뭐 몇 개 추가 되고 뭐 그렇게 하면은 자꾸, 제가 봤을 때는 예. 지금 그래도 집 가정도 있으시고 한데 제가 일자리를 뺏을 수는 없어서 예 그렇게는 안 되겠고요. 그냥 노멀하게 10개나 20개를 해서 솔직히 20개 했다고 뭐 사장님이 자르시기야 하겠어요. 그냥 심할서 뭐 몇 장 써오라고 하면 뭐 끝나고 뭐 좀 안 되면 뭐 깜지로 반성문 몇 장 써와 뭐 이러시면 뭐 끝날 텐데 저희는 그 정도면 됩니다. 그 가정의 평화와 그 뭐 위아더 월드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본 거예요. 뭐 제품 같은 경우는 네. 뭐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뭐 제품이 뭐 어떤 사례가 없기 뭐 때문에 아까 불량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이 뭐 자신있게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 자체도 저희 쪽에서 테스트했을 때는 뭐 문제가 전혀 없었었고 또한 그 보시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소음에 특히 그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골프팩이라는 팬을 적용을 해서
소음적인 부분에 특히 특화가 돼 있어서 뭐 기타 뭐 자료를 보시더라도 뭐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케이블 저희가 최초입니다. 이런 케이블 적용한 네. 부분 자체가 가닥가닥한 예. 케이블이 있어요. 아예 뭐 알록달록보다는 뭐 저희 제품도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블랙큐2의 이제 닉네임에 걸맞는 그 블랙 케이블 전체에 사용을 했고요. 시각적으로 좀 깔끔한 느낌은 고급스럽고 깔끔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화이트 골프펜과 그 블랙과 절묘한 또 그 블랙 앤 화이트 느낌을 갖고 있어서 좀 시각적으로 저는 또 켄타키 보는데 또 유저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은 또 어떻게 판단하실지 그거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뭐 일단은 기존에 이런 화이트 펜을 쓴 이런 겉에는 다 블랙 도장을 한 이런 제품은 뭐 사실 그간 펄엑스에서는 안 나왔었어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데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자 이제 2초가 남았습니다. 이 1땡 예. 아이고 자 이제 진동이 막 울려서 이제 이렇게 끝났는데 아직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600W 전속 출력. 예. 지금 출력이 굉장히 뭐 제가 일부러 좀 타이트하게 잡아놨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이 잘 됐습니다. 자 이건 첫 번째 거 끝났고 이제 이거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껐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또 이제 이렇게 자 영 거의 이제 대기 전력 수준으로 내려갔고요. 이제 소모하는 전력도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를 분리를 하겠습니다. 분리를 하고 여전히 뭐 얘는 시끄러워요. 얘는 열이 받아 있는 상태라 계속 팬이 돌아야 돼서 보시면 뭐 제가 제 손이 좀 때가 좀 타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깨끗해요. 깨끗한 새거입니다. 굉장히 깨끗한 새거고 제가 요거를 만약에 안 터진다는 가정하에 안 터지면 이제 얘가 요거를 신제품인 블랙키2를 10개를 이제 드리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터지면 뭐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자 베스트셀러인 그 X3를 20대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사실 손해보는 게 없어요. 터져도 손해가 아니고 안 터져도 손해가 아닙니다. 프레즈에서는 무조건 손해보는 장사 안 하는 걸로 해서 첫 번째 게 끝났고요. 자, 이거는 또 잠깐 치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끝. 두 번째 거. 아마. 아, 밀봉 잘 돼 있어요. 밀봉 잘 돼 있어요. 새 거 맞습니다. 제가 근데 이거 혹시라도 드려야 되면 깨끗하게 그걸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하고 난 다음에 재포장을 하는 거라 혹시라도 이게 경품으로 나가면 조금은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보시는 분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고무줄을 매번 벗겨야 돼서 조립집 하시는 분들 힘드시겠어요. 저 지금 아우 힘드네요 벌써부터. 두 번째 거 터지기를 기대하면서 20대냐 10대냐 자 20대냐 10대냐 그것이 문제구나. 또 보조정면을 미리 다 조립을 해서 아이고 이 참 또 이제 이건 PCI 세팅은 이미 아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케이블을 연결하고 그냥 시작만 하면 됩니다. 이번엔 별거 없어요. 아까보다 쉽겠네. 이렇게 연결을 하고 바로 시작했습니다. 자, 바로 시작이 됐네요. 제가 원래 스위치를 내려놨어야 되는데 스위치 안 내려놓고 했더니 꼽자마자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다시 10분 세팅을 하겠습니다. 제 핸드폰이 아니라서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 혹시나 몰라서 제가 앞에 이렇게 칼로 살짝 받쳐 두도록 하겠습니다. 진동하면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지면 제가 사줘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오, 떨어져. 10분 있다가 바로 떨어져라. 떨어져라. 터져라. 떨어져라. 터지면서 떨어져라.
시계가 네. 사라졌습니다. 시계가 사라졌는데 시계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시계가 떠나갔습니다. 떠나갔다. 어 고장 나라. 고장 나라. 아니 어디 갔어? 아니 아싸 고장 났다. 아싸. 하지만 너무 안 착했다는 슬픈 현실. 자 18분 됐네요. 예, 18분 동안 지금 돌아갔는데 두 번째 거는 예, 또 문제가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칼이 사라졌네. 아, 칼? 네. 떨어진 것 같아요. 칼도 같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이거 일단 예. 제가 저희가 세 번째는 거치대를 갖다 놓고 하겠습니다. 또 떨어질 것 같아서. 찾아보겠습니다. 스위치를 쪽에서 뭐 칼 찾는 동안 아니, 저는 아니. 요거 네, 아이고 다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고, 자 저는 요거 이제 다시 분리를 하겠습니다. 자 얘는 18분 동안 돌아간 중고입니다. 아까 거는 조금 나아요. 아까 거는 제가 많이 못 돌려서 10한 2, 3분 돌렸던 것 같은데 18분이나 돌아갔으니까 이걸 받으시는 분은 안타깝게도 조금 더 사용 시간이 긴 제품을 받으시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안 터진다는 가정하에. 요만큼 나요, 요만큼 밑으로.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테스트가 두 번째 것도 치우고 세 번째 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파워를 뜯어야 되는데 칼 좀 갖다 주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게 혹시라도 경품으로 나갈지 모르는데 또 지저분하게 할 수는 없으니 깔끔한 칼로 제가 이거를 개봉을 해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예, 아, 새로운 칼이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칼. 새 칼이 도착했습니다. 괜찮다. 고무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묶어놓으셔서 공간이 별로 없어요. 아, 고무줄 제거하고 테스트를 또 해보겠습니다. 아, 고무줄 아직 남았네요. 다 한 줄 알았더니. 아, 고무줄 많아요. 사용하실 때 뭐 선정리용으로 나중에 재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테스트할 게 아직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서둘러서 속력을 내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10분을 맞춰서 더 그 많이 사용한 중고를 되도록 만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었고요. 제가 스위치를 켜서 세 번째 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버튼도 누르겠습니다. 저희는 또 10분 있다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떨어졌네요. 10분이 다 돼서. 네, 이번에도 1분 넘게 오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거치대회도 좀 납득할게요. 아, 좋습니다. 자, 일단 얘를 또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것도 예쁘다. 여유 있게. 자, 됐네요. 측정이. 이번 것도 또 멀쩡합니다. 보시면. 아이고. 테이프를 또 제거하고. 네 번째 걸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래도 절반은 못했지만 한 이제 30%는 했으니까 이제 점심시간 전까지 어떻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제품도 끝났고 네 번째 제품을 번째 파워입니다. 네 번째 제품 준비가 완료됐고요. 전원을 다시 또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품이고 켰습니다. 자, 타이머도 돌려놓고요. 또 다시 이제 10분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끝났습니다. 자, 10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갔고요. 이 제품도 저희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끄고 이제 케이블도 분리해야죠. 이 제품이 10분을 거의 딱 맞춰서 진행한 거의 유일한 제품이겠네요. 아우. 아무래도 우드를 지속적으로 걸었다 보니까 굉장히 뜨겁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이, 그러니까 여기 온도가 꽤 높은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제품도 완벽하게 제품 테스트를 완료했고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제품이고요. 이번 5번째 제품도 제가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테스트 돌리겠습니다. 아, 이제 5개에서 이제 절반쯤 왔으니까 하나쯤 터져줘야 되는데 잘 안 터져요. 제 생각과는 다르게 5개쯤 왔으면 그래도 이제 하나 정도는 뭔가 터지던가 해서 좀 더 그 유저분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상황이 되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일단 5개째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 4개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초기화를 하고요. 제품도 준비를 다 마쳤으니 이제 다시 준비를 해서 또 테스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워 서플라이 먼저 켜고요. 그다음에 지금 팬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작을 눌러서 10분 있다가 제가 다시 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10분 동안 문제 없이 등장을 했습니다. 끌고 방울을 분해하겠습니다. 아, 다섯 개째까지 이러면 아무래도 자꾸 이제 맥스3 20대에 그거는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거를 풀로 다 테스트를 할 건데. 자, 다섯 개까지 문제 없이 동작했고, 여섯 대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파워를 10개 뜯을 일은 거의 조립업체 같은 데서 뭐 하시지 않는 이상 거의 없잖아요? 많이? 참, 드문 경험인 것 같습니다. 같은 제품 이렇게 여러 대 계속 돌리거나 뜯을 일이 거의 없었어요.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네, 일단 또 연결을 다 했고, 그래서 허스플라이를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화 시켜서 다시 또 10분 타이머 잡아놓고요. 이번에도 전원을 온시키면, 예, 또 팬이 동작하고 있고, 로드가 걸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시작을 눌러서 또 10분 동안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없긴 없나 보네요. 자, 1분 정도 남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번에도 10분이 넘어갔죠. 파워는 또 잘 동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좀 끄고 케이블을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5개째에서 이제 6개였죠? 6개째를 했는데 6개째인데 문제가 안 나옵니다. 슬슬 이제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블랙큐의 불량률이 뭐 상당히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는 뭐 이렇게 많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걸었다고 볼 수 있죠. 7개째인데요. 제가 배터리가 좀 없는 것 같아서 핸드폰을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주 쓰는 프레즈 G4가 등장했습니다. 프레즈의 스마트폰이 원래 많으니까 별로 이상하지가 않아요. 문제는 이제 제가 맨날 쓰는 폰이 아니라 메뉴를 좀 찾아야 됩니다. 자, 지금 못 찾고 있죠, 벌써. 자, 시간 타이머 관련해서 왜 기능이 안 보일까요? 관람식이 여기 있네요. 타이머. 그래서, 저 10분을 해놓고. 10분을 해놓고. 자, 아까랑 살짝 바뀌었다고 놀라지 마세요. 어차피, 뭐, 바뀐 게 기계만 바뀌었지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7개째 파워를 또 아까는 카드 잊어먹고 난리가 나고 이번엔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이걸 교체해야 되고 참 굉장히 할 게 많네요. 근데 스마트폰 없을 땐 이런 선택지도 없었는데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제 이제 남은 4개의 파워를 또 추가로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몇 시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벌써 한 1시간은 훌쩍 넘은 거고 거의 2시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느낌에 아, 이 이번에 7개째입니다. 전원을 연결하고 네, 이번엔 제가 스위치를 깜빡 까먹고 킨 상태로 해서 바로 돌아가네요. 네, 바로 돌아가서
지금 문제없이 동작을 하고 있고 이제 시작을 누르겠습니다. 타이머. 자, 또 10분 있다가 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와 있고.
그만해도 타이머가 완료라고 뜨네요. 좋은지. 네, 일곱 번째 것도 아쉽지만 얘도 또 문제가 없이 잘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이왕이면 네, 터트리면 좋겠지만 파워 제품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괜찮은 제품들은 또 이제 사실은 이게 불량이 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안 터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불량이 이제 있냐 뭐 이런 걸 테스트한 거죠. 그리고 원박스 중에서 고른 건데 확실히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지만 제품이 뭐 기본적으로 괜찮아서 그런지 터져 주질 않네요. 아이고. 자, 여덟 번째 파워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소리 안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아, 이거 모음으로 되어 있네요. 아, 잠시만요. 바꿔놨네요. 아이고. 자, 여덟 번째 걸 진행합시다.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끝까지 다 봐주신 분들은 대단히 열정적이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테스트하는 저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제. 아, 10 개나 이렇게 릴레이 테스트를 한 적이 없어서 지금 오전부터 지금 계속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점심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뭐 제가 봤을 때 나머지 테스트를 마저 다 끝내고 밥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시켜 먹거나 해야겠네요. 자, 이번 파워도 똑같은 방법으로 연결을 해놓겠습니다. 일단은 전줄이 남았었네요. 잠깐만. 피셜을 연결하시고 연결해주시고 이번에 스위치 미리 내려놓을게요. 아, 자꾸 스위치 올라가 있는 상태로 꽂아서 보조정까지 또 저희도 꽂아놨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진행할게요. 연결을 하고 스위치를 온시키면 네, 돌아가고 있죠. 팬이 팬 돌아가면서 모두 걸렸습니다. 모두 걸렸고 자 이제 시작 버튼 눌러서 타이머도 10분 동작시도록 할게요. 아이씨 막 여기서 핸드폰이 떨어져서 이부분 막아놨었는데 정리 좀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전 또 10분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촬영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지금 조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어디 봅시다. 자, 10분이 또 됐네요. 끄고. 뭐, 제품 문제가 없어요, 또. 내 제품을 또 끄고. 요거를 분리를 해서. 아홉 번째 제품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이제 뭐, 두 개밖에 안 남아서 사실 뭐, 기대가 안 돼요. 화레스 제품 불량률이 뭐 자신감 좀 가질만 한 것 같긴 합니다. 뭐 저희도 10개밖에 안 했지만 다음에 난 100개 해야 되잖아요. 자, 이거 끝났고 고무줄 벗기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테스트는 익숙해졌다고 할까요? 여러 개 했더니 어디 보자. 돌리고 연결이 끝났어요. 자, 일단은 스위치 내려놓고 뽑아서, 자, 이제 스위치 올리기 전입니다. 스위치를 올리면서 올려서 일단 팬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로드 걸리는 거 확인한 다음에 타이머를 걸게요. 자, 10분 타이머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0분 있다가 다시 올게요.
네, 이번에도 타이머 완료. 또 제품이 멀쩡해요. 이번에도 완벽하게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또 전기 뽑고 키 뽑고 할 게 많네요. 이게 이제 무려 9개째라서 하나 남았는데 그냥 마지막 거는 사실 뭐 기대를 안 합니다. 하지만 이게 딱 터졌다 그러면 저는 회원분들께 20개의 파워를 얻어다 드리는 효과를 물론 누릴 수 있겠죠. 80 플러스 230볼트 이후 자 이제 다 끝나지 않을까 한 번씩 소개도 좀 해드리고 왜냐하면 왠지 이걸 경품으로 드리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0개째. 아이고 제가 이렇게 긴 동영상 촬영을 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거 풀방 보시는 분들 편집 안 한 버전으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많은 버전으로 끝까지 보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 자 마지막 10개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얘를 먼저 뽑고 하게 되네요. 24핀 뽑고 그리고 이것도 꽂아주고 항상 그리고 보조전원을 몇 개 꽂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보조전원까지 해서 마지막 파워 세팅 끝났습니다. 스위치 내려놓고 자 이거 시작할 준비가 돼 있죠. 파워를 연결을 하고요. 전원을 버튼을 켜겠습니다. 자 다시 또 팬 돌아오기 시작했고 로드가 이제 걸렸죠. 걸리고 전 이제 10분 뒤에 마지막 제품인데 뭐 거의 그럴 일 없겠죠. 네. 전 좀 이따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걸 테스트하다가 메모리가 다 돼서 부득이하게 마지막 거를 지금 1시간 반 넘게 지금 이대로 뒀어요. 아직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뭐 지금 이거를 받으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때 한 엄청난 중고 제품을 받으시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테스트를 안정적으로 한 거지 뭐 중고라고 하기에는 하루도 안 돌리긴 했어요. 지금부터 다시 타이머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2시가 다 돼가거든요. 제가 오전부터 했는데 네. 아 아무튼 4K로 저장을 하다 보니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것도 촬영이 끝났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 제품도 10분을 넘기긴 했는데, 아니 10분이 아니죠. 거의 한 몇 시간을 돌렸는데 뭐 어찌 되었던 멀쩡합니다. 이거를 받으실 분에게 굉장히 죄송한데 제가 뭐 이거 시리얼이 뭐 00086이에요 맨 끝에. 이거 받으시는 분은 아마도 여러 좀 장시간 테스트한 거 받으시는 것 같아요. 자, 뜨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아까 저기 테스트했던 파워 10개가 지금 저렇게 놔져 있고요. 옆에 박스들 바닥부터 이렇게 이렇게 테스트 끝난 제품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제품들을 배우고 안 터졌으니까 이제 뭐 약속대로 뭐 이건 제가 이거 포장을 해서 다 이제 경품으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 끝에 86으로 끝나는 제품이 지금 잠시만요. 제가 볼게요. 네. 아, 여기네. 방금 했던 거. 얘고, 나머지는 저희가 보내드릴 것 중에 일단은 86이라는 시리얼은 예, 그 제품 하나예요. 제일 마지막에 보냈던 거. 예, 그 제품 받으시는 분은 정말 튼튼하게 아주 좀 시간 동안 저희가 강력하게 그 테스트를 한 제품이니까 그 제품은 참 문제 없이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 이 긴 동영상을 봐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저희는 또 다음에 여러 가지 재미난 동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